자, 엘라스틱 서치 설치 및 테스트. 이 부분은 배포는 아니에요. 이게 엘라스틱 서치 같은 경우에는 돌리려면 좀 메모리가 필요합니다. 그러려면은 이제 여러분이 서버 메모리를 늘려야 되죠.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같은 경우는 서버를 잠깐 정지시켜 놓은 다음에 이렇게 스케일 업을 할수 있어요. 그러니까 메모리 같은 거 늘릴 수 있습니다. 그거를 하셔야 되는데, 아무래도 요 부분은 여러분이 이제 MySQL이나 장고에 비해서 좀덜 익숙하기 때문에 최대한 그 버추얼박스 환경을 갖춰놓고 거기서 테스트해보는 게 중요합니다. 네, 좀 감을 많이 잡으시는 게 좋아요. 그래서 5강은 배포 입장에서 봤을 땐 완전 필수는 아닙니다. 그래도 해보는 게 좋다는 거. 그리고 얘가 돼야 당연히 네, 그러니까 개발 환경에 엘라스틱 서치가 있어야 네, 개발을 하겠죠. 그 다음에 어차피 이게 도커니까 뭐 실서버에 올리는 거는 전혀 아무런 문제가 안 되죠. 똑같이 하면 되는 거니까. 자, 요거는 네, 영강부터 20강까지 있네요. 네, 거기서 이제 필수 수행만 하시면 되는데, 그 필수 수행이 뭐냐면 키바나 접속 가능하냐 요거죠. 키바나 접속 엘라스틱 패스워드, 그다음에 로그 스태시에서 로그가 잘 찍히냐, 부티 한번 들어가 볼게요. 로그스 F에 보면은 로그 스태시. 이거를 켜줘야 얘가 잘 긁어가겠죠? JDBC가 지금 안 된다 라는 건데, 좀 기다리면 돼요. 기다리면 이렇게 쿼리문이 잘 뜨죠? 네. 요게 되면 뭐잘 되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. 그 다음에 키바나에서 검색하는 거 요거 눌러서 dev tools 들어가서, 자, 인덱스 뭐 있는지 볼까요? get 컨트롤 스페이스 컨트롤 엔터가 실행입니다. 메가 마켓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, 네, get 해보면은 그런 게 나오죠. 그 다음에 데이터 개수랑, 여러분 SQL로 할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운입니까, 여러분. 데이터 잘 나오네요. 네,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데이터가 잘 나온다? 성공입니다. 여러분 아시죠? 네. 뭔가 이제 익숙하지 않은 건 많이 해보는 게 좋습니다. 네. 엘라스틱 서치는 욕심내서 자기 스킬로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. 특히 백엔드 개발자라면. 됐나요? 네. 5강 됐네요.